그래야 또 행복한 무대, 네, 제가 만들 수 있을 테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데,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. 그래서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, 도경환 씨하고 잘 그래. 사는 게 꿈이죠. 그, 장윤 씨에게 행복이란? 도경환? 애그머니나.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네.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.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아. 이번 일 겪으면서 네. 제가 정말 잘 털더라고요. 네네. 사실요, 우리 저 장윤 씨를 통해서 제가 뭐 인생에도 선배입니다만은 참 많이 배웁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막 그냥 꿋꿋하게 네. 다 이겨내고 이거 뭐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. 네. 아주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축하를 보내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어떻게 우리 장윤 씨는 좀 힐링이 좀 되신 것 같습니까?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좋았어요. 뭐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어떤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는 네네네. 모르겠지만 그렇죠. 그건 또 어차피 제가 겪어나가야 할 몫인 거고 그렇죠, 그렇죠. 앞으로는 그런 기사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열심히 일했고 여러분들이 얄미워하실 만큼 돈 벌었었고 지금 다시 리셋했고 지금 다시 행복하게 네, 노래하고 아, 그럼요. 네, 행복하게 살려고 네, 하는 네, 그냥 네. 사랑하는 젊은 아이구나로만 봐주셨으면 네. 좋겠어요. 사실 뭐 네.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네. 있는 게 돈이에요. 네. 장윤정 씨가 사랑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고 그래요. 그래서 보니까 참 많이 부럽습니다. 우리 저 좋겠다. 먼 나라 이웃 나라. 장윤 씨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힐링 스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아,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저는 잘 몰라요, 뭔지. 와, 이거 가지고 돼 있는데. 열어보세요. 한번 열어보세요. 네. 어머! 어머, 귀여워! 네, 이제야 진짜 돈 관리하는 재미를 좀 알게 되셨잖아요. 가계부 작성하시면서 야. 알콩달콩 재밌게 그래요. 행복하게 사시라고. 아 귀여워. 어머 진짜 가계부예요. 네. 가계부예요.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. 어머 배워야죠. 아니 난 어머 세상에 어떡하니? 달쓰기 돋고기 써놓은 거 봐 이거 어떡해? 어 돋고기부터 써주시지. 고기야 나 이거 먹을 것 같아. 아 좋다. 하트 애교 한번 해주세요. 떡고기한테. 네,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. 네, 네.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. 영상 통화할 때. 네네네. 네. 끝 마무리 항상 이걸로 하거든요. 네, 아이 참. 괜찮아요. 그 네, 고기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더 잘하죠? 계속 할 거예요. 공개 연애 중이셔. 여보세요? 아,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. 한혜진 씨만큼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야한 수영. 삼각형에 링 하나 있는 거. 살아있네. 빙고. 몸을 바꾼 거야. 뒤로 살짝 가는 거야. 이상한데, 이거? 아니, 날아갈 것 같아. 수만이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야. 손을 막 흔들면서. 당신은 소중한 여자. 이소라에게 불치병이 멈춰지지가 않아요. 그 이유는 왜? 오늘 밤새 녹화해도 되나요? 사람이 술 먹다가 다시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미스코리아 쟤 또 왜 저러니? 보름이나 있어요. 밤의 황제. 아 뭐라고요? 걸려 들었어. 그게 되는데요?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3채, 먹는 동안 즐거운 더 후라이팬, 남성 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백화점 상품